네, 앞서 이야기 나눈 정준영 사건과 비슷한 불법 촬영 범죄가 또 드러났는데요.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벌어들인 대구의 스타 강사가 수십 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범죄는 무려 6년 동안 이어졌다고 하는데 이 남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는 영화 450편 분량의 불법 촬영 영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장영 교수님. 네. 이게 영화 450편을 하드디스크에 보관할 수는 있나 보죠? 돈이 늘렸겠죠. 예. 영상을 저장하기 위해서. 그것도 그냥 일반 영화가 아니라 장편 영화 무려 450여 편에 당하는 900GB라고 합니다. 불법 동영상물이 PC에서 발견이 된 건데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말씀하신 대로 6년간이고요. 장소도 카메라 설치 장소도 뭐 자택뿐만 아니라 차량, 숙박업소 등등 여성들과 성행위한 장면을 찍기 위해서 이제 몰래카메라를 미리 설치해 둔 것으로 보이고 일단 이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 수가 30에서 40여 명 정도라고 하는데 경찰에 직접 본인과 확인된 피해자가 지금 화면에 나온 데 12명 정도라고 네. 하고요. 성행위를 한 여성들만 찍은 것이 아니라 더 충격적인 것은 학원 강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담하러 온 학부모의 영상까지 조금 촬영하는 뭐 이런 일들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 학부모까지 촬영했다는 부분은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정을 해서 없었던 부분으로 정정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네. 사건이 좀 더 이렇게 화제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스타 강사가요. 과학고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굉장히 똑똑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스타 강사가 불법 촬영을 했다. 이런 범죄자였다라는 게 충격적인데요. 오 교수님 보실 때 이 공부는 참 잘했지만 뭐 성에 대한 뭐 도덕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성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 좀 드시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보면 머리가 좋으면 다른 것도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후광 효과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과학고를 졸업을 하고요. 한 그 2003년 그리고 2004년도에는 뭐 TV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 IQ가 154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원주율을 뭐 이렇게 쭉쭉 외우는 그런 경험을 네. 보여주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국내 명문대에서 석박사를 취득을 하고 이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학원과에서는 적어도 이 그 월 평균 한 4천만 원. 방학 되면은 뭐 한 7천만 원 번대니까 보통 사람이 연봉 버는 거죠. 뭐 그렇게 하면서 이 많은 학생들을 과학고라든가 영재고 의대 이런 데 보내는 소위 그 쪽집게 강사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모가 출중하다라고 하죠. 머리 좋아가지고 학벌 좋죠. 그리고 돈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고가 아파트에 살면서 스포츠카를 갖다 구입을 하면서 많은 여성들과 그 어떤 그 관계를 맺어왔다라고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데 네. 이 머리가 좋은 거하고 도덕성이라든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저는 이분이 학원 강사잖아요. 그럼 어린 학생들이나 이런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아무리 좀 사생활이라는 말로 포장을 하더라도 저는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학부모 입장에서. 보통 분들은 이해를 못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심리학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나와 상대가 알고 있는 나. 나는 알고 있는데 상대가 모르는 나가 있거든요. 예. 바로 그거죠. 저 사람은 쪽집게 강사니까 정말 그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잘 가르쳐 가지고 미래를 밝게 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주 추악한 그런 면이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그것이 이번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재판부는 이 스타 강사에 대해서 징역 4년, 취업제한 5년을 했는데 선고를 내렸습니다. 김화섭 변호사님. 네. 아까 정준영 씨, 뭐 이렇게 최종훈 씨 6년, 5년 있고 이 스타 강사는 4년이네요. 근데 또 취업제한이 5년이면 5년 뒤에는 다시 학원 강사 해도 된다는 거죠? 네, 취업제한이 5년이니까 5년 후에는 할 수가 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징역 4년은 좀 형량이 너무 작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 이유가 지금 그 동영상에 나타난 여성, 그러니까 뭐 잠들어 있다라 이제 수취해 있는 여성을 중간간 하고 네. 또 지인과 함께 또 성폭행한 그런 혐의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이제 합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스타 강사 이 사람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일부 피해자들과 또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 합의한 것이 너무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는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형량이 낮았다. 그래서 징역 4년은 그래도 형량이 너무 좀 작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징역 4년 받았잖아요. 근데 피해자 일부하고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항소를 해가지고 항소심에 가서 나머지 피해자들로 다 합의를 하게 되면 또 낮아질 수 있어요? 낮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전략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뭐 합의를 다른 피해자들은 하지 않겠다고 해서 저 정도만 합의한 것인지 뭐 그것을 알려진 건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각 한랭킹 다음 한랭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